아이코닉한 슈퍼스타들의 패션을 볼 수 있었던 1980 MTV. 1981년 개국한 미국의 음악 전문 케이블 TV 채널 MTV. 뮤직비디오를 소개하는 VJ, 비디오 자키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MTV는 10대와 젊은 층을 타깃으로 스타들의 가십이나 리얼리티 프로그램 등으로 방송되었습니다.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곡, 빌리진. 가장 중요한 점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슈퍼스타의 단독 질주를 바라보게 했다는 것인데요. 마치 달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잭슨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인 문워크. 이것은 최근 조사했던 미국인들이 다시 보고 싶어하는 명장면 7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출신 팝밴드 아하가 1985년 발표했던 곡 Take On Me.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역사적인 뮤직비디오의 한 고전으로 자리매김했던 이 뮤직비디오는 리드싱어 모튼 해킷의 잘생긴 외모까지 더해져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국 남성 2인조 그룹 웸. 상업적인 뮤직비디오와 섹슈얼한 매력으로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마돈나. 마돈나의 패션, 자유분방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마돈나 워너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가장 강력한 여자 가수, 지금도 많은 여자 가수들의 우상, 영감을 주는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무대 매너와 패션 스타일 면에서 보면 레이디 가가가 떠오르게 되는 신디 로퍼. 폭발적인 가창력과 개성 있는 파워풀한 무대 장악력, 직접 작사 작곡하는 실력파 여성 싱어송라이터 신디 로퍼.
참고로 검색창에 신디 로퍼 스타일이라고 치면 아마 모니터가 굉장히 알록달록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마돈나 김완선. 그녀가 보여주고 있는 무대에서의 패션 스타일과 아우라, 이 모든 것이 그냥 80년대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여신들을 빼놓고 80년대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제일 먼저 소피 마르소. 파리로 이사 온 13세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 라붐. 짙은 눈썹과 183cm라는 큰 키, 풍성한 머리카락이 인상적인 세계적인 미인이었던, 그리고 아기 때부터 외모로 눈길을 끌었던 브룩 쉴즈. 중국계 필리핀어 외조부의 영향으로 동양적이고 어려 보이는 귀여운 얼굴에 굉장히 섹시한 이미지로 엄청난 인기가 많았던 PBKH. 이 시기 가장 두드러진 스타일 특징, 과감한 컬러의 믹스앤매치. 그리고 70년대와는 또 다른 느낌의 청청 패션. 특히 돌청이라고 불리우는 스톤워싱으로 된 데님은 이 당시 가장 핫한 아이템이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과 다양한 컬러의 데님들. 다양한 아이템들과 함께 코디되어지는 레깅스 레이어링. 스프레이 왁스를 엄청나게 뿌려댔던 크고 과감한 헤어스타일링.
is the ultimate tower hold. It's wild. Maximum hold for maximum style. Hold hair long, hold hair strong with bold hold. Bold hold. 탐색 아이섀도우는 이 당시 핫 스타일 키워드. 컬러풀한 메이크업, 팔찌, 목걸이, 반지 여러 개를 레이어링하는 소품의 활용, 커다란 어깨를 더욱 강조시켜주는,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어주는 코르셋 벨트, 그리고 80년대 핫 아이템 패니팩 힙색, 발목까지 올라오는 컨버스 스타일의 스니커즈. 다시 리부팅된 80년대 MTV 스타일들. MTV 로고를 활용한 마크 제이콥스 MTV 캡슐 컬렉션 2017. 다양한 컬러의 청청 코디. 80년대 힙하고 와이드한 코르셋 벨트로 코디한 다양한 스타일링.